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다음 주, 정확히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건데 집주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세입자도 일정 비율 분담해야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기송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2,800억여 원으로 2018년보다 5배 가까이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제가 계속 모은 돈으로 한 거고 핸드폰도 아니고 1억이 넘는 큰 돈이다 보니까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계속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사업자 모두와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었으나 이번에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로 확대한 겁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보증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계약할 때 원치 않아도 보증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굳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증가입 의무화 제도는 신규 등록주택의 경우 법 시행일인 18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